제가 해드릴게요. 성명 황준석. 예, 나이 33세입니다. 대단하죠? 삼삼한 나이. 예, 특화 분야는 예비 스타트업 컨설팅 하고 계시고요. 펀드레이징도 하고 계시고 지금 주식회사 화다방의 대표이사세요. 네, 그리고 강연은 영진전문대 금융상품 및 라이프사이클 강의 하고 계시고 금융에 속지 말고 넥스트 잡을 준비하라. 네, 토즈 세미나도 하고 계시고 개인 브랜딩을 통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주제. 그다음에 위덕대학교에서는 은퇴솔루션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체적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1년에 100권 책 읽기 프로그램 또 1대1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엔젤 및 벤처 투자 관리 자산이 현재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의 자산 운용을 또 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2018년에 과연 몇 권의 책을 읽을 목표를 정하셨나요? 박희석 회장님. 예. 2018년에 몇 권의 책을 읽을? 목표는 원래 네. 주에 한 권이면 주에 한 권이면은 1년이 52주니까 예. 52권이네요. 그런데 1년에 100권 책 읽기. 우리 허 대표님은 어떠세요? 제가 저는 책 읽는데요. 그건 페이스북이거든요. 네. 페이스북도 책이에요. 그 사람들마다 그 짧은 문구지만 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게 읽혀지거든요. 몇 권 정도 1년에? 뭐 수도 없죠. 페이스북을 치면. 아까 본인이 몇 권 정도의 올해 책을 읽으실 계획이세요? 1년에. 계획은 없고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네. 대로? 뭐 한 200권, 300권. 그러시구나. 자, 2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죠? 한번 이쪽에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우리 앞쪽에 계신 대표님은 처음 오셨나요? 네. 아, 자기소개하는 시간 좀 가실까요? 네. 이쪽에 나오셔서 불편하세요. 네.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논현동에서 마사지 테라피 샵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안지기신 네. 박희석 대표님 네, 대표님 네. 초대로 일단 제가 듣고 싶었던 강의가 있어서 네. 예, 한번 궁금해서 와봤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성함이 주아나예요. 주아나님 주아나님시고 논현동에서 마사지 테라피 샵을 운영하고 계시고 2018년에 뭐 좋은 계획이 있으세요? 아,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1인 미디어로 네. 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테라피도 하지만 운동을 접목해서 네. 제가 또 1인 뭐 한 사람은 이제 올케어를 해서 뭐 수녀까지 건강부터 운동하고 네. 같이 해서 하는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1인 미디어하고 함께 SNS나 네. 그리고 유튜브 쪽으로도 제가 활동을 좀 하려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주아나님?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처음 오신 분. 네. 오늘 일부 강연은 어떠셨어요? 일부 강연은? 아, 너무 유익하셨어요? 네.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축복의 통로 권에스더입니다. 지금 현재 천연 친환경 유통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네. 그 우리 김영순 원장님 통해서 제 고객입니다. 통해서 이 정보 들었고 제가 김효석 그 대표님 네. 계속 듣고 있어서 좋은 시간 될 것 같고 또 좋은 만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함 다시 한 번만. 권에스더입니다. 권에스더님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어요. 네.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저 B형이에요.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네, B형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일에 가면 혈액형을 묻지 마라. 실례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물어봐도 되는 게 유사시에 피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서로 연락하면 피를 줍니다. 네, 그냥 달려가는 거죠. 네, 수혈 그리고 알고 있을 때 이제 같이 B형인 줄 알면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실 거예요? 네, 3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오면 안 주는 거로. 네, 그리고 우리 김성곤 대표님 오셨는데 아침에 새벽에 힘드셨죠? 자기소개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신합으로 독서 모임에 지금 회장하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의 원조 독서 모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제가 지난번에 김 회장님 사무실에서 제가 세미나 했어요. 빌려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의 뭐 새로운 모습을 봤다면서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새로운 모습을 보라는 얘기는 그 자랑 좀 해달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물도 있어요. 아, 네. 우선 제 소개보다도 네. 그날, 아, 먼저 소개. 그날 보니까 네. 영어, 일어, 중국어를 동시에 이 사람은 중국,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 동시에 막 통역을 하는데 저 깜짝했어요. 능력이 탁월하신 건 알았지만 야,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와. 그 생 강의를 하는데 막 그 와, 서프라이즈. 선물 줄 거죠? 네. 아, 우선 선물을 제가 뭐 드릴 거냐면 네. 수세미 이거 드리고 저 때 없습니다. 때 없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고모님이 협찬해 주셨어요. 아, 네. 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김승곤. 원래는 성곤입니다. 근데 이제 개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김승곤으로 승자는 한자로 무슨 승자? 오를승입니다. 예. 오를승자. 예. 이룰성에서 오를승. 이제 네. 땅에서 자꾸 이룰려니까 안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를승. 아, 저는 그 독서 모임만 한 30년 했어요. 26살 때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왔네요. 그리고 저희 신학으로 아까 명함을 제가 드린 신학으로는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그 9월 27일이 딱 만 10년. 저희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10년째 그걸 이어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임에는 김홍신 교수님도 와서 강의를 해주셨고 유정만 교수님도 해주셨고 서민 교수님도 해주셨고 뭐 유주 같은 저자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가장 우리 신화부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북인문학 콘서트예요. 대한민국에서 북인문학 콘서트가 우리처럼 큰 데가 없어요. 네. 저자 책 한 권 가지고 2, 300명. 최고 많이 온 게 1,000명이거든요. 북새통이었죠. 난리통이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책을 썼는데 내가 이걸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 오세요. 네. 제가 북인문학 콘서트를 열어줍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2위 1위까지 올라가는 분도 있었어요. 이연아 대표도 갑자기 2위까지 올라갔었죠.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아, 아니 여기 네. 김태성 교수님한테 연락 주면 다 저한테 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네. 오신 분들께 이게 그래도 뭐 때밀이가 네, 때밀이 아니에요 이거 네, 아주 유익한 겁니다. 물건 넣은 거예요. 메이드 인 저미니라고 유럽 여행 가시면서 여러분 드리려고 처음 오셨던 분이 누구셨잖아요. 네, 뉴스코멘터가 있었던 분. 그리고 나는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사 가서 필요하시죠.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좀 상당히 엄청난 분이에요. 모시기 힘든 분이죠. 그런데 저희 KPA의 조찬에 저랑 함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수정 대표가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원래 강의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아침에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상당히 마음도 편해지고 잘생기셨네요. 여기 또 뭐 묻으셨네요. 여기 매력. 자, 글의 권력을 강연해 주실 우리 황준성 대표님을 모십니다. 박수! 와. 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이사 간 지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원래 대구,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이사를 다니다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해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책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한 2000권 조금 넘게 읽은 것 같은데 그 읽은 내용들이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잘 전달을 해드리고자 주제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글은 권력이다라는 주제로 좀 함축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읽을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글은 권력이다 읽을 수 있으시죠? 네. 아, 읽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이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게 어떤 권력인지를 첫 번째로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서 모임, 제가 여기 독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은데 다섯 명 이하의 독서 모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제가 개발한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알게 되시면 지속적이면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매주 모임이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공룡 인간 기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시선을 약간씩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지구라는 공간에 저희가 살고 있죠. 근데 쥐라기 시대, 백악기 시대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쥐라기 시대가 한 1억 년 전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50?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쥐라기 백악기 시대가 1억 년 전쯤인데 지구라는 공간을 지배해 온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구라는 공간을 인간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지배를 해왔던 게 공룡이죠. 그리고 인간이 지배한 지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인종부터라고 친다면 한 20만 년에서 100만 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스마트폰 네, 찍어주고 계신데 기계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오고 있는데 2차, 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부터를 기계의 역사라고 시작을 한다면 지금 기계가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기가 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혹시 바둑 대결 기억나시나요? 알파고랑 네. 이세돌 씨가 했었던 근데 기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세돌 씨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하는 층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까 학습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학습 층의 레이어 수가 한 8개에서 12개 사이라고 해요. 인간 대 기계라는 책에 나오는 김대식 씨 저자인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기계가 바둑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레이어 수가 30개 이상이었어요. 사고력 자체의 차이가 이미 확연히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알파고 같은 기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직업들은 사라질 거고. 그럼 이거를 위기로 봐야 될까요? 기회로 봐야 될까요? 기회 맞나요? 위기기도 하고 기회기도 한 것 같죠. 근데 저는 기계가 사람들 되게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영화들에 보면 인간이 그냥 출산을 위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예언하는 사람들,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글을 권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펀드레이징, 돈을 모으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30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돈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모펀드의 아폴로라고 하는 사모펀드의 대표예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아폴로라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장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배웠던 게 쓰잘데기가 없더라. 금융에 대해서 배웠던 게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본인은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에서 배웠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부했던 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대요. 그 얘기는 대중에 대한 속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 수치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금융이 조금 더 쉬워졌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리온 블랙이라고 하는 사모펀드, 아폴로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대표고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대한민국의 51% 이상이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화다방이라고 하는
법인을 2016년 6월에 설립을 했고요. 책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나를 설명할 줄 아는 힘이 강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인문학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설명이 안 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까 뭐 싸운다든지 뭐 언쟁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뭐 갈라선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아마도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군대식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현재 핀란드에서는 교과목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운동에너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휴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칩니다. 요 현상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가해야 되잖아요. 효율이라는 거를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을 세우는 거죠. 그 방법이 한 아까 강의해 주셨던 대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맞는 강의 방법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학습하는 방법에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방법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다 이런 식의 강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일방적으로 듣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려면 손 들고 질문하면 좀 눈치 보이고 뭐 그런 식의 학습을 했다 보니까 유대인의 하브르타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를 액티브하게 바꾸려면, 제가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글자를 잠깐 바꿨거든요. 액티브하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든 브랜드의 이름은 더 리딩메이커라는 브랜드예요. 킹메이커가 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리딩메이커는 읽기를 추진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책을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자유의 만끽,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소득. 이 가능할까요? 원하는 만큼 10억을 벌고 싶으면, 100억을 벌고 싶으면. 제가 33살이라고 하는 좀 많이 어린 나이예요. 많이 어린 나이에 수당 말고 수익구조 말고 급여로 이제 3억 이상을 받아보는 경험을 했던 건 다 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게 돼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드리자면, 책을 보는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독서법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책에 대한 시선을 달리할 수 있는 책들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는 시선을 친구 보듯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보듯이 보면 하루에 책을 30권 이상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는 시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읽은 내용을 기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읽어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쌓여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에너지를 바꿔나가면서 실제로 삶이 바뀌는 건데, 내용을 기억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진짜 독서가는 사실 실천가다라고 하는 카피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독서하면서 지적인 딸딸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송 나가고 있고 지적으로 딸딸이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삶이 바뀌지 않는 독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 보듯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책 10권을 동시에 읽어라 라고 하는 독서법에 관련된 책을 한 번씩 추천을 드리거든요. 때로는 이쁜 여성을 만날 때도 있고 진지한 남자를 만날 때도 있고 편한 친구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보는 경험도 괜찮거든요.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데를 가면 서적을 분류를 하잖아요.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가정육아서 이런 책들을 한 권씩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 만나듯이.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10권 이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분야가 다른데 연결이 돼요, 내용이. 왜 연결이 되냐면 공부라고 하는 한자를 잘 보면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시고 신학을 보시고 종교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신을 알고 인간을 알고 이 관계를 알고자 하는 데서 수학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학문의 분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류의 책을 읽어도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을 리드하지 말고요. see 했으면 좋겠어요. 그림 보듯이. 그러다 보면 리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 브랜드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리딩메이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책을 읽게 되면 실천하는 재미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독서가 왜 실천되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스포츠보다 더 흥미진진한 게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말면 가슴 뛰는 스포츠가 아닌데 독서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와 홀로 독자. 저는 제 딸이 4살이거든요. 4살인데 알아듣든 말든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네가 스스로 설 줄 알아야 되고 홀로 설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선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홀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는 의미,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리고 나서는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고독을 견딜 줄 알아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존하지 않고 그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 권의 책을 보면 책도 결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면 별의별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되고. 목표는 이렇는데 정신적인 음식이, 정신적인 부분도 음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되시나요? 네. 먹고 사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정신에게 음식을 먹여줄 줄 아는 방법을 알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오링 테스트도 해주셨는데 분노나 짜증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분노나 짜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게 뭔지, 혹은 쾌락이나 기쁨이나 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내 가슴에 느껴지는 게 뭔지. 처음에는 정신적인 음식을 먹이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교회 말로 묵상을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자기 전과 일어난 후에 그 단어들을 그냥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시리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뉴스를 보면 지금의 언론 매체만 보면 기분 나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정신적인 보약을 좀 먹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어보다 조금 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게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먹어보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의 영양소는 뭐고 이게 내 몸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서 먹진 않잖아요. 먹어보면 결국 내 몸에 좋은 것이듯이 책도 그렇게 부담 없이 보기 시작하면 몸으로 기억하는 독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독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책을 읽지 않아서 시간이 없는 걸까요?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량기지를 타고 가죠. 본인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사람을 잘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책을 읽다 보면 조금 더 내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두에 공룡, 인간, 기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크라 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알기 쉽게.
파울루 코엘료라고 하는 작가 한번 들어보고 연금술사 뭐 이런 책 쓰신 분.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쩌면 병신이다. 인간은 어쩌면 굉장한 바보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방송이니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잠깐만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 자금 혹은 내 미래에 대한 커리어 혹은 부부관계 여러 가지 면들을 떠올려 보면 인간이 고민하고 있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룡이 1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를 해왔고 인간이 20만 년 이상을 살았다고 하면 그까진 너무 머니까 올해가 몇 년도죠? 2018년이죠. 20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볼게요. 18, 말 이상하네요. 18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8년 때 돈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 안 했을까요? 했어요. 고민했겠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고민하고 있나요, 아직 저거? 하고 있어요. 인류는 병신인가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혹은 저 공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 저 키워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여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엄마 나 누구랑 헤어졌는데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복잡 미묘하고 짜증나고 슬퍼 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헤아려주는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누구나가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성공의 경험을 맛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토론을 감정의 교류를 해보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유대인들이 하브르타라고 하는 토론 방식으로. 근데 2000년 이상이나 똑같은 고민을 대중들은 해왔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저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대왕이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아까 이재마 선생님을 세종대왕을 존경을 하는데 존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글을 반포를 하셨어요. 한글을 반포한 이유가 의사소통하라고만 반포를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우리 가엾은 백성들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글을 써가지고 위에 청원을 하고 뭐 이러라고 한 것 같은데 이 글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권력이었는지 그 당시의 관료들은 알았기 때문에 글이 반포되는 걸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지식의 레이어층 사고력이 엄청나지니까 거기에 맞서서 위협을 당하는 게 좀 두려웠겠죠. 근데 저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도 아까 1인 미디어 하신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글이라는 거가 권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는 사례가 정치인들도 많고 작가들도 많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3다를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요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낭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혹시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오줌 누일 때 어떤 소리를 냈나요? 쉬라고 하죠. 쉬라고 하는 소리 자체의 공명이 방광을 자극을 합니다. 그냥 괜히 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궁예 나올 때, 드라마 나올 때 외웠던 그 옴 마니 밤메움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옴이라고 소리를 한번 내보시겠어요? 머리가 울리지 않나요? 이런 만트라라고 하는 진언 자체가 뇌를 깨우는 진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만트라, 옴 마니 밤메움을 많이 반복을 하면 뇌가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천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괜히 낭독한 게 아니거든요. 낭독이 가지는 힘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5명이 모여서 책을 읽는데 돌아가면서 낭독하자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른들은 좀 부끄러워해요. 근데 저는 낭독을 반드시 권하거든요. 책을 한 3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교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낭독을 하게 하고 유대인의 하브르타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도서관이 조용한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도서관은 시끄러워야 된다.
글을 한 페이지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내 몸에도 남고 그걸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브르타를 추천을 드리고 요즘에 서울에서는 유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업이 있잖아요. 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촉진하다, 뭔가를 말할 수 있도록 촉진하다. 저는 화자의 역할도 중요한데 말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한데 청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자가 화자한테 귀를 기울여주면 말하는 사람은 신나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자에 대한 능력을 발달을 시키려면 유재석처럼 퍼실리테이션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재석이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막 끄집어내주잖아요. 독서 모임을 할 때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맡을 사람도 필요하고 낭독을 할 사람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역할의 구성은 요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자기계발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스티븐 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습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건 좀 독특한 책이에요. 운동을 할 때 한 시간씩 헬스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하라고 얘기해요. 걷기 뭐 동네 한 바퀴만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작은 목표를 주거든요. 근데 독서를 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한 걸음 내딛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몰 스텝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씩만 읽어 나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의 독서 목표는 한 페이지. 하루에 한 권 읽겠다, 뭐 되게 많이 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페이지를 읽고 그 뒷페이지의 내용이 보통은 문장이 잘리게 되거든요. 그때 뒷장을 보지 마세요. 내일 보시는 거죠. 궁금함을 일부러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런 독서를 하다 보면 독서가 재밌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임을 구성을 할 때 이거를 파일을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공유해도 되니까요. 이 파일을 받아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명 이내로 독서 모임을 만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에 있는 CEO가 대표 운영진이 피자 두 판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피자 두 판의 법칙이 뭐냐면 피자 두 판을 먹는데 적정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4명? 어떤 분은 한 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피자 두 판을 먹는데 적정한 인원이 있잖아요. 두 판 피자 두 판을 먹는데 네. 피자 두 판을 먹는데 20명이 있으면은 얼마 못 먹잖아요. 발언을 하고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도 너무 사람이 많으면 얘기를 못해요. 누구나가 주체적인 발언을 하려면 인원수가 작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독서 모임을 기업에 런칭을 시켜드리면서 얻은 숫자의 통계라서 5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명은 회장 역할을 맡아주세요. 감투 쓸 분이 필요해요. 나 회장이야 뭐 이런. 근데 그 회장분은 유재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면 좋아요.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촉진시켜줄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총무를 맡아주실 분이 필요해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한 곳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강 나가서 하시고요, 어떤 때는 바다 나가서 하시고요, 어떤 때는 카페에서 하시고요. 그러면 똑같은 책을 읽어도 분위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할 때 비용하는 경비를 계산하기 위한 총무분을 한 분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서기분. 발언했던 내용을 기록을 해서 하나의 어떤 독서록을 만들면 그 내용만 모아도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소 섭외를 하실 분이 필요해요. 매주 새로운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 섭외 담당, 그리고 공지 담당. 우리가 일주일 전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끊어요? 그냥 기다려요. 아, 네. 요거까지만 하면 딱 끝나거든요, PT 내용은. 공지를 일주일 전에 한번 해주시고 3일 전에 한번 해주시고 하루 전에 한번 해주시고 1시간 전에 해주면 모임 까먹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지만 맡아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면 5명이 원활하게 매주 돌아가면서 책에 대한 내용을 재밌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은 권력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쭉
이제 잘 드리려고 했는데요. 글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고력을 기르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네,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돈 버는 창구 만드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 네네 예, 지금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시기 네네네 저는 네 그러면 얘기를 드릴게요. 글은 권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에 먼저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동의가 되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버벅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말했던 걸 글로 쓰려니까 훨씬 더 어렵잖아요. 보통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말도 잘해요. 사고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말을 잘하는 편이죠. 글도 잘 쓰는 편이죠. 네, 글을 쓰게 되면은 예민한 사고력이 다듬어지는데 나는 오늘 KPG라고 하는 그룹에 강연을 왔다 라고 하는 한 문장을 KPG 그룹에 나는 강연을 왔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앞뒤 순서만 바꿨는데 강연을 왔다, 강의를 왔다, 강의에 왔을까? 한 문장을 가지고도 되게 예민하게 다듬는 사고력 연습이 되기 때문에 글을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하루에 한 문장씩만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한 문장 쓰다 보면 다음 문장이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글들의 정리를 하다 보면 글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만들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글이 거의 모든 예민한 초안의 원천이기 때문에 지금 글은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가장 쉽게 알려진 방법이 책을 쓰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책 쓸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죠. 첫 번째 책을 내고 나면 1000쇄 뭐 3000부 이렇게 찍고 나면은 두 번째 책으로 데뷔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 책을 내면은 지자체에서 그 책을 사주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의 원고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주는데 우리는 내가 원고를 써놨어도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책을 잘 안 내주고 자비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구조를 짜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 인세를 받는 방법 일반인들이 참 하기 힘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건 하기 쉬울까요? 조회수 한 회당 1원 정도씩 받잖아요.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려진 유튜브나 책을 쓰는 것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음반도 있고요. 각종 뭐 네트워크 수입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수입들이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 삶을 돌아보는 글 먼저 쓰면 유튜브를 하든 책을 쓰든 잘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를 확신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내 삶을 돌아보는 글, 나에 대한 글. 네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글. 유시민 씨는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지식 소매상으로서도 잘 팔려요. 원래 있는 지식을 잘 가공을 해서 소매상으로 팔아도 잘 팔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얘기가 담겨 있어야지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얘기를 하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말로써 돌아보기보다는 내 삶의 글로 정리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진솔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가다듬기 시작하고 조사를 가다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나의 진솔한 컨텐츠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컨텐츠는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사업 구성, 영상 구성, 컨텐츠 구성을 동시에 해드리는 브랜딩 작업을 들어가 드립니다. 이제 디자인을 해드리고 책을 쓸 수 있는 바탕, 영상을 찍어낼 수 있는 바탕. 근데 거의 다 따라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남들이 이거 해서 잘 되니까 그거 하면 나도 되겠지 해서 본인만의 신념이 없는 거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사이먼 사이넥이 쓴 책과 영상을 보시면 나의 컨텐츠를 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아, 네. 마시고. 빨간색하고 골드. 아, 저는 박사님한테 추천을 받고 싶어요. 빨간색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쓰시고 네.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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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어제 김포공항에 가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성수기예요. 8월 19일까지. 그럼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비행기 20만 원, 기타 경비 10만 원, 또 체재비 한 뭐 20만 원. 한 50만 원을 재능 기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KPA라는 이 작은 모임에 본인의 재능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것, 또 글은 권력이다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미니 강연을 주셨는데 한정된 시간에 모든 걸 드릴 순 없겠지만 대표님의 어떤 열정과 책에 대한 본인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저는 KPA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회원분들이 책을 쓰는 저자였으면 좋겠고 저도 늘 책을 가지고 다니고요. 서점이나 뭐 이렇게 KTX를 타다 보면 서점이 꼭 있잖아요. 한두 권의 책을 꼭 사고 지난번 오송 강의 갈 때는 두 권의 책을 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잖아요. 오늘도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하태환이라는 분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책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막 끝까지 읽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가 딱 마음에 와 있을 때 네. 펴지는 게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요즘 들어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진짜 여행 가고 싶다 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답답함이 커진 요즘이라는 말이겠지. 그 꽉 막힌 마음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도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 드시죠? 네. 네,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떠나십시오. 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제 경험은 포기하는 겁니다. 네, 포기를 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취하려고 하면 하나도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더 마음이 가는 것, 마음이 끌리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행이라고 볼진데 사람을 만나는 그 여행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그 저자의, 작가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어르신이 돌아가면 도서관 하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어르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경험이 책을 통한 또 직접 간접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황준선 작가님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제 33세니까 뭐든 하셔도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행 MT를 통해서 1, 2, 3등의 포토제닉을 뽑았거든요. 네, 3등으로는 이순희 고문님이 되셨어요. 아시죠? 네, 3등 상품은 우리 전수정 대표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사업, 뉴스킨 사업에 협찬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핸드크림하고 뭐였죠? 치약이었는데 치약이 동이 났대요. 그 치약보다 더 좋은 미스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받아주시고 3등 선물입니다. 예. 네. 기념사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2등은 우리 그 도사분이죠? 지리산 도사님. 네, 그리고 소백산 도사님. 저는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멀리서 오신 만대로 하시죠. 네.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순희 고문님께서 이 좋은 상품을 받으면 제주도에서 오신 황 작가님한테 황 대표님한테 드릴 것 같았어요. 기분에. 왜냐하면 베푸시는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또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면 또 생긴다는 거. 이번에 안 찍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뻐지겠습니다. 네.
2등 상품은 지리산? 소백산? 소백산 도사님에게는 불고기 브라더스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10만원권. 네. 여기 코엑스 클라우드 호텔, 오크우드 호텔, 거기 지하에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연락하셔가지고.